소원을 비는 아이로구나.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면 기도를 올리곤 하지. 그 마음을 담은 촛불을 피우기도 한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탑을 쌓아 올리기도 한단다. 저마다 소원을 비는 방식은 다르지만 간절한 마음은 똑같겠지? 오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으로 탄생한 멋진 돌탑에 관한 이야기란다. 자, 어디 한번 들어볼까? 옛날 홍도촌이라는 부자 마을이 있었단다. 무릉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넉넉한 물은 들판을 기름지게 만들었단다. 그리고 농사도 매년 풍년이 들었지. 아, 올해도 아주 넉넉하게 열렸구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단다. 그러니 이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을까? 하나, 둘, 셋, 넷, 아흔일곱, 아흔여덟, 아흔아홉, 백, 백. 오늘도 재산이 백만 냥이 늘었다. 이 사람이 바로 홍도촌의 최고 부자 김영감이란다. 계십니까? 응? 누가 또 내 땅에 발을 들였지? 어느 날 한 스님이 김영감을 찾아왔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는 사마사의 승려입니다. 스님께서는 우리 집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처님께 공양미를 좀 올리시지요. 아, 공양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여기 부처님께 정성껏 올려주세요. 아, 이렇게 큰 부잣집에서 쌀 한 톨이요? 요즘 농사도 잘 안 돼서 가족들 먹을 쌀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집 형편에 이 정도면 아주 후한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에, 감사합니다. 가정에 커다란 복이 깃들길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어이구, 감사합니다. 방금까지 재산이 늘었다고 좋아하더니 사람 참 인색하네요. 결국 스님은 쌀 한 톨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지. 아이고, 저 고두쇠 영감 스님한테도 시주를 안 하나 봐요. 아휴, 그거 다 모았다가 뭐 하려고 욕심을 부리나. 그러게나 말이에요. 큰 재물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로군. 집 뒤에 보이는 저 바위는,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며칠 후 스님은 다시 김영감의 집을 찾았단다. 땅을 보는 직관의 모습으로 변장까지 하고 말이다. 에헴, 에헴, 계십니까? 아, 또 누구야? 잠깐, 잠깐만요. 저는 땅을 보는 직관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지나다 보니 저 바위가 문제입니다. 이 집에 재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보여서 말이죠. 무엇이? 저 바위가 내 재물을 뺏어간다고요? 그런 셈이죠. 그럼 당장 저 바위를 없애버려야겠구만요. 근데 저 바위를 없애면 우리 집에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저 바위를 옮기면 이 마을로 들어오는 복이 모두 영감님 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바위를 뒤쪽으로 옮기세요. 아이고, 스님! 욕심쟁이 김영감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욕심쟁이 김영감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바위를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단다.
이 바위를 이 뒤로 살짝만 옮기면 됩니다. 에? 영감님, 이 바위는 너무 큰데 우리 둘이서는 절대 못 옮깁니다. 그래봤자 바위인데 이 사람이 바위를 못 옮긴다는 게 말이 돼요? 에이, 영감님, 이건 절대 못해요.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두 사람이 저 큰 바위를 옮긴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구나. 에이, 알았어. 그럼 품삯을 두 배로 쳐주겠소. 어? 영감님, 에이, 두 배로는 어림도 없는데요. 에헤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옮기려고 해도 될까 말까일 것 같은데요. 응? 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으려고? 그건 안 돼요. 엥, 그럼 못하는 거죠. 에이, 다행이다. 아까운 재산을 날릴 뻔했군. 저 바위가 이 집에 재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보여서 말이지요. 아니지. 저 바위가 내 재물을 막고 있다는데 억만냥을 들여서라도 옮겨야지. 여보시오, 잠깐 기다리시오. 김 영감님, 더 큰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요? 아이고, 참. 결국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바위를 옮기기 시작했지.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떡하죠? 아무래도 엄청 큰 밧줄을 만들어야겠어요. 큰 돈을 들여서 며칠 동안 커다란 밧줄을 만들어봤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 이씨, 안 되겠어요. 받침대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더 큰 돈을 들여서 커다란 받침대를 만들었단다. 그러자 드디어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 오, 움직인다. 움직여. 결국 김영감의 뜻대로 되었구나. 드디어 성공이다. 성공이야. 에이, 여러분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바위가 워낙 크다 보니 한 달이나 걸렸네요. 한 달 동안 고생했으니 한 달 품삯에 밧줄 제작비랑 받침대 제작비까지 이거 비용이 꽤 나오겠는데요. 김영감님, 바위 하나 옮기려고 재산을 크게 탕진해버렸네요. 바위를 옮겨서 그런가 그날 이후 마을에는 흉작이 들기 시작했단다. 마을 살림이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지. 아휴, 벌써 이게 몇 년째야. 아휴, 이게 다 김영감 때문이지. 김영감님,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아요? 응? 김영감의 표정이 좋지 않구나. 재물은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 바위 옮기느라 돈만 잔뜩 쓰고 이게 뭐야? 직원이라고 찾아왔던 남자의 말과는 달리 김영감은 점점 더 가난해져 버렸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단다. 그러니까 옛날에 옮긴 바위가 있던 자리를 막으면 우리 마을이 부자 마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위가 그 자리를 막고 있어서 마을이 풍요로웠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곧바로 그곳을 찾아갔지. 이곳에 돌탑을 쌓으면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재난도 막을 수 있겠죠? 저는 살림살이가 짭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수를 준비했습니다. 돌탑은 몇 해에 걸쳐서 만들어졌단다. 다시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지. 돌탑이 완성되자 마을에 내리던 재앙이 점차 사라지게 됐단다. 그리고 집집마다 재산이 모이게 됐지. 하지만 김영감의 가난은 여전했지.
아마 돌탑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때 더 큰 재산을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이구, 그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치면 모자름만 못한 거라오. 이제 아셨어요? 강원도 동해시 홍도촌에 있는 돌탑을 척빈탑이라고 부른단다. 가난을 배척한다는 한자를 사용했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만든 척빈탑은 지금도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다는구나.